오늘은 담야 우비에서 보면 마치 스님이 누워있는 형상을 하고 있는 호남 5대 명산 중 하나인 전남 담양의 추월산을 왔습니다. 담양 추월산은 해발 고도 731m의 산으로 아름다운 경치와 울창한 수림에 약초가 많이 나 예로부터 명산으로 불렸고요. 산 중간에 거리암이 있는데 이곳 주변 절벽은 임진왜란 때 의병장 김덕령 장군의 부인 이씨가 순절한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추월산은 금성산과 함께 임진왜란 때 치열한 격전지였으며 동학군이 마지막으로 항거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정상에 오르면요 기암 절벽이 장관을 이루고 계단 중간중간 펼쳐지는 담양호의 절경이 감탄을 자아내게 하는 곳입니다. 네, 등산로는 1등산로, 2등산로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오른쪽 1등산로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담양호를 제대로 조망하고 즐길 수 있거든요. 등산로는 아주 넓적넓적에 조성되어 있어가지고 그렇게 아주 좋습니다. 약간은 오르막길이긴 하지만요. 두 번째 쉬어갈 수 있는 전경을 나왔습니다. 계속 좀 오르막길이다 보니까요 정말 정자리에서 좀 오래오래 쉬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거리암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돌탑을 많이 쌓아놨네요. 추월산 동굴에 왔습니다. 우측에 동굴 하나가 있거든요. 뒤돌아봐도요 경사가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까지는요 그냥 맛배기였고 추월산 등산로의 특징인 길고 긴 계단길이 이제 시작입니다. 계단도 달림길이 나오거든요. 아무거나 올라가셔도 됩니다. 결국 만나니까요. 차이는 봐도 경사 있냐 없냐 차이인데 둘 다 똑같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갈수록 경사가 더 심해집니다. 어마어마한 계단 올라왔더니요 아 담양호가 뒤로 아주 쫙 펼쳐져 있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계단의 아주 연속입니다. 발라를 펼쳐지는 담양호의 멋진 전경이요. 한 폭이 아주 그림입니다. 드디어 고려암 입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고려암을 꼭 들리셔야 됩니다. 고려암 가는데요. 비석이 하나 있는데 강주 출신 김덕령 장군의 부인이 임진왜란 때 이곳 추월산에서 내적을 피하다가 순절했다는 비석입니다. 거리암은요 보조국사가 창건하였으며 조선시대에는 정유재단으로 소시된 후에요 선조 40년 승려 신찬이 거쳐 지었다고 합니다. 이후 효종 1년 다시 스님들이 힘을 모아 재건하였다고 하네요. 현재 거리암은 백양사의 딸 암자로서 1983년 주지 승목 스님에 의해 지금 법당을 복원하였다고 합니다. 거리암을 보고요 이제 출산 정상을 향해서 다시 올라갑니다. 이곳은요 나무 태극길도 꼭 갈등을 주게 만드네요.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꼭 선택하게 만듭니다. 안 그래도 힘든데 그래도 담양호의 멋진 전경이 있기 참 골라갑니다.
버려움 정상에 왔습니다. 이제 추월산 정상을 향해서 또 출발을 합니다. 1.3km 남았습니다. 추월산 정상 가는 길은요, 완전한 능선길입니다. 산죽을요 다 이렇게 제거를 해가지고 빗물을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놨습니다. 네, 정상에 나왔습니다. 아, 좀 정상에서 인증 샷을 찍고 계시네요. 이거 정상 전망은요,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네, 삼거리에서 올개 마을로 하산할 예정입니다. 네, 올기로 하기 전에요, 이쪽도 전망이 좋다고 하니까 한번 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개 3개 도착했습니다. 저희들은 월계 마을로 하산하겠습니다. 엄청나게 하산합니다. 아, 이곳처럼 별로 무거워 있네. 이쪽은 또 300수준입니다.